안녕하세요. 의왕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맹순영입니다. 제가 올 8월 1일에 취임을 하게 돼서 센터장으로 일하게 됐는데, 저는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해요. 저도 장애인 가족이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의왕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의왕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를 통해서 설립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입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 2015년 9월 24일에 의왕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주로 하는 업무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상담, 가족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힘들고 지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장애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장애인 가족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족지원센터장으로 취임하면서 저희 센터의 운영사항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점검하다 보니 저희 센터의 예산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희 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해보다가 이 어려움을 담당 부서와 시의장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건을 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원활한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이웃들이 함께하는 마을축제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를 포함하는 용어인데요. 체험을 마을축제의 모토는 조금 서툴더라도 즐겁게 놀아보자 이거든요. 저희 발달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런 쉐어블 마을축제를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축제의 주최자가 돼서 활동해서 이웃들과 함께 이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친화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기획된 축제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지역 주민과 장애인 가족에게 힘이 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 화이팅!